이 테러리스트가 원하는 것은 공포의 확산이겠죠. 그래서 테러를 예고하는 영상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많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또 마음가짐도 달리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 같은데요. 홍문영 부장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고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다음 테러를 예고하고 그러나요? 지금 지난번에도 이제 여객기 참사했을 때 바로 트위터에다가 뭐 우리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때도 이제 흘러나왔던 얘기인데 이번에 파리 테러가 끝난 뒤에도 다음 테러지는 로마, 런던, 워싱턴 DC다. 근데 로마도 역시 지금 이민자들이 많고 또 국경 봉쇄를 이번에 이탈리아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그 조금 이제는 좀 믿겨지는 거예요. 이제 IS의 최대의 지금 정말 승리적 요소는 IS가 하지 않아도 이제 IS가 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는 이런 정말 극도의 어떤 공포 상황을 지금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이런 파리 테러 이후에 지금 난민 봉쇄부터 시작해서 내부에 뭐 긴급 오바마 대통령 긴급 안보회의 소집했고 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지금 유엔군을 파견해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사실 지구촌이 비상이 걸렸다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보이시는 건 영국 버킹엄 궁 앞인데 결국 저렇게 영국의 의사당, 궁전 그리고 빅벤과 같은 상징물 앞서 보셨던 이탈리아의 콜로세움처럼 만약에 테러가 벌어졌을 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경악할 저런 것.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이잖아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아까 그 IS의 텔레그램을 보셨지만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폭풍, 매춘과 음란도 도대체 그 파리를 공격을 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첫 번째 폭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본인들은 두 번째 폭풍, 세 번째 폭풍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로마나 런던, 워싱턴 그중에서도 콜로세움이라든지 빅벤이라든지 워싱턴 뭐 의사당이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지역물의 어떤 랜드마크에 대한 추가 테러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이제 파리 테러를 보는 외신들은 이거 유럽판 제2의 9.11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황께서는 이거는 제3차 대전에 버금가는 일이다. 또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테러 양태가 2001년 그 뉴욕의 9.11 테러와 조금 달라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슬람 그 현지 테러, 그러니까 자생적 테러리스트와 그다음에 뭐 난민을 위장했건 그래서 바깥의 IS랑 연결이 돼서 도대체 주변의 일상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또 어디가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이런 공포감이 확산되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미국은 저 2001년이죠. 지금부터 14년 전 9.11 테러를 당했을 때 프랑스가 돕는 듯 아닌 듯 해서 굉장히 양국 간 관계가 나빠졌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엔 프랑스가 테러를 당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군사적 공격도 아주 무자비하게 보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라크 공격 때문에 발목이 잡힌 오바마 정부는 사실 전쟁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에 대해서도 지상군 투입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을 했는데 지금 대선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파리 테러도 갑자기 미국 대선의 쟁점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당장 공화당 주자들이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행보가 너무 좀 소극적이었다. 이제 시리아 문제에 어쨌든 지상군 파견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어서 글쎄요, 좀 국면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리아란 망가진 나라 안에 독재국가 일부를 IS가 점령하고 있어서 그 안에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이겠지만 거부해왔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제 기로에 선 것 아닌가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어떤 요청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 불참합니다만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터키로 떠났죠. G20 정상회담 때문인데 중요한 의제가 되겠죠. 당연하죠. 지금 뭐 이란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동 국가들까지 이 IS의 테러에 대해서 전면적인 비난에 나섰고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이런 야만적인 테러리즘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공식적인 성명을 냈습니다. 지금 마침 뭐 정상들이 당연히 이런 문제는 의제로 채택을 할 것이고 또 전 세계 국민들도 이런 테러는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막아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서 저런 것이 뭐 단지 외국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지구촌을 살고 있는 모든 지구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극악무도한 인간이라고도 할 수 없는 IS 조직과의 어떤 대결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는데요.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소식을 통해 그 파리 테러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봤는데 허문영 국제부장께서 이제 또 신문 제작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계속 다음번에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